배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? 사실 뭐 멤버들한테 진짜 뭐 많이 얘기한 말이지만 너무 고생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멘탈이 그 전에 비앰비셔스에서 뭔가 회복이 안 된 상태로 들어간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앰비셔스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연습을 들어가서 근데 그 와중에 통성명도 해야 되고 서열 정리해야 되고 원래 태연 씨 이랬거든요 처음 그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근데 사실 되게 걱정했던 무대 중에 하나였잖아요 5인 루틴이 진우는 처음 배웠어요 네. 저날 아지트에서 저 배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15분 전에 배워서 들어간 거고 와. 마지막 부분 저 크럼프 하는 것도 그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와. 저게 준비가 안 된 무대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 틀려서 3대 0으로 진 줄 알았는데 네.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우리 되게 잘했구나 그래서 보면서 저 딱 되게 웃겼던 게 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데 시선들이 다 불안한 거예요 저 할 수 있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다들 흔들리는데